안녕하세요. 너도 안녕. 여러분, 오늘은 제가 4년 전에 먹었던 치즈볶이를 그대로 다시 먹어보려고요. 자, 그래서 치즈볶이를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. 지금 불겠어요, 불겠어. 빨리. 그 다음 여러분, 제가 4년 전에 먹었던 방법이 뭐냐면요. 여기다가 치즈를 추가하고요. 마요네즈도 추가했어요. 치즈 추가. 자, 다음 치즈. 와우. 황홀하다. 뜨거워, 뜨거워, 뜨거워.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. 그 당시에 제가 마요네즈도 뿌렸었거든요. 활용점점까지. 됐습니다. 자, 그럼 엄청 맛있겠다. 엄청 맛있겠다. 저 치즈볶이 4년 만에 이렇게 처음 먹어요. 치즈 추가해가지고. 4년 만에 처음인 치즈볶이. 여러분, 이거 진짜 맛있다니까요. 한입 더. 별로 안 느끼해요.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씻긴 고추 바사삭. 너무 잘 어울려요. 역시. 와, 맛있다. 이게 무슨 맛이냐면요. 우리 왜 기존의 치즈볶이 맛이 있잖아요. 그거에 마요네즈에 약간 새콤함이 좀더 들어가고 치즈에 쫄깃함이 추가된 느낌이지. 얘가 저 절대 저 느끼해지거나 그런 게 아니랍니다. 오히려 더 고소해요. 잘 어울리네. 잠깐. 느끼한데? 왜 느끼해?
어머, 제가 느끼해요. 나 분명히 방금 5분 전까지만 해도 안 느끼하다고 말, 5분도 아니야. 한 2분 전까지만 해도 안 느끼하다고 말했는데, 왜 조금 느끼한 느낌이지? 내가 졌나? 제가 두 그릇 먹은 적은 처음이라 그런 걸까요? 저 여러분 느끼한 거에 진짜 처음이에요. 나니까 먹을 수 있다 이거 진짜. 왜 느끼할까? 응? 저번에 먹고 남은 민트 우유. 와. 여러분, 제가 그때 4년 전에 먹을 때는 한 그릇을 먹었어요. 한 컵. 근데 이건 두 컵이잖아요? 두 컵은 안 되는가 봐. 저는 치즈볶이가 느끼하다는 생각을 지금 살면서 처음 해요. 여러분, 이거 저니까 먹죠? 여러분들은 못 드셔요. 하지 마세요. 근데 그때 굉장히 추천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하지 마세요. 하지 마. 못해, 못해. 내가 고추바사삭이랑 먹으면 되게 궁합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왜냐면 얘가 약간 매콤하니까. 어우, 얘가 전혀 매콤하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야. 저 진짜 제가 이런 거 지금 처음 봤죠. 저 이런 모습. 저도 예상 못했어요. 근데 되게 이 마실 느낌이 진짜 맛있다. 근데 먹다 보면 방금 치즈볶이가 느끼한 게 아니라 고추바사삭이 느끼한 것 같기도 한데 얘는 고소한 건데 얘가 느끼한 것 같기도 해. 얘가 더 부담스러워요. 우리 치즈는 잘못된 게 없어. 와, 화상 초유 무 부죽 사태. 너무 치즈볶이, 치즈 마요네즈 추가해서 여러분 꼭 드셔보세요. 너무 행복하고요. 너무 맛있고요. 너무 행복합니다. 치즈볼. 저 국내 치킨 치즈볼 처음 봐요. 모짜렐라예요. 새콤한데 크림치즈도 아닌 것이 모짜렐라도 아닌 것이
이게 안에 보시면 커스터드 푸딩 잘못 만든 느낌? 오늘 좀 이상하네. 나는 굉장히 행복한 먹방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, 행복해요. 행복한데 치즈볶이는 처음에 정말 맛있었는데 내가 최근에 살면서 느끼하다고 느껴본 게 정말 오랜만이라서 그게 되게 놀라운 것 같고. 다음은 요거. 이거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요. 굽네 치킨, 뭐 갈릭 바게트볼? 여기 안에 이렇게 크림이 들어있거든요.